그러나 한 2년 가까이 협의 주제를 해본 결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권이는 오랜 기간 동안 상습 뇌물을 받다 보니까 중권이 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한테 뇌물, 현물 받는 거 많이 두려워하겠죠. 근데 김건희 씨는 전혀 꺼리낌 없어요. 과거 2017년 이명박 집 앞에서 내가 6개월 영성을 하고 이명박이 내 문 앞에서 경찰청 차를 타고 경고거쳐서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고난의 상징 보랏빛 장미 백성의 자가 경고거쳐서 앞에 뿌렸습니다. 뒤에서 무엇따라내 김건희 구속시키고 문선을 반역시키고 천명이 내리기 전에 대선을 가져옵시다. 내일아! 쉽게 말해서 김건희는 오랜 기간 동안 상습 뇌물을 받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울의 소리가 한 2년 가까이 협입 주제를 해본 결론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한테 뇌물, 선물 받는 거 많이 두려워하겠죠. 근데 김건희 씨는 전혀 꺼리낌 없어요. 예, 가지고 아파트 경비실에가 전화를 해. 아, 여기 양주한병 가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비서가 거기다 맡기고 갔어요. 또 경호실 경비실로 찾아가 봐. 이 잠입주제니까 안 찔러보는데 혹시 다 찔러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가세요. 개인적으로 주제를 하는데 그거 다 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는 말인데 그네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 이제 경호실에 가.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하니까 경호실 직원을 전화 바꿔주세요. 그래서 아 그거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카톡을 통해서 또 고맙다고 잘 받았다는 그런 예, 카톡을 보내고 읽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대통령 본인이 어느 우국 정상도 아닌데 선물을 준다고 아무런 껄끔 없이 받았다는 게 이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잠입 취재를 하니까 뭔가 찔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우리 5,200만 국민 중에 김건희 씨 빼고는 다 경계를 하고 안 만나고 카톡도 안 하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김건희 씨같이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김건희는 병자야. 이번에 김건희를 구속을 시키기 전에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단을 해보면 원희룡이 마누라 상습 뇌물 뭐랄까 그 뭐 중독자 이래서 깜빵 가기 전에 정신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하고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4개월 남기고 명예를 지킬 거냐 아니면 권력 김건희와 윤석열에 비호해주고 돈을 챙길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 윤석열이 임기 2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됐다. 그래서 한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저희 서울의 소리가 이번 제대로 이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언론에도 공개 안 했고 언론에도 공개 안 했고 아무데도 공개 안 했고 이런 이제 잠입취재 정말 뭘 잠입취재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한 서울의 소리는 우선 이걸 언론에 그것도 안 하고 검찰한테 뭐 줘볼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한테 이걸 줘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우리가 준 증거들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이제 검찰과 김건희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규탄하고 김건희가 구속되도록 수백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아니고 그럼 김건희가 스스로 자백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일모레 최재형 목사가 최초로 이제 저쪽에서 무슨 주거침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등으로 고발한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이 있는 그대로 우리 서울의 소리는 2008년 안티임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법정에 가서 거짓말 한 일도 없고 내가 좀 더 법망을 피해보려고 그걸 거짓으로 진술한 일도 없습니다. 내가
법의 처벌을 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전부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갖고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구형을 6년 받았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저 감옥 안 갔어요. 검사가 집행유예 1년 4개월 주더군요. 네, 검사가 6년 구형에 판사가 집행유예 1년 4개월 준 거 어떻게 잘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서 판사 앞에서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나는 역사의 몸을 맡기겠다. 이렇게 마지막 진술을 하고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6월 안에 제대로 수사만 된다면 김건희를 저 서울구치소로 인도를 하고 네, 이 동상을 끝낼 겁니다. 과거 2017년 이명박 집 앞에서 제가 6개월 영상을 하고 이명박이 대문 앞에서 검찰청 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고난의 상징 보랏빛 장미 백성을 사가 동부구치소 앞에 뿌렸습니다. 이 영상으로서 김건희가 빵빵으로 갈 때 무슨 곳을 사다가 뿌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주시고 기피해서 6달 안에 김건희 구속시키고 경비시기 전에 윤석열 탄핵시키고 천명이 내리기 전에 대선을 다시 합시다. 네, 서울의 노래는 이미 전략이 짜여져 있다. 다시 한번 이명석 검찰총장에 경고하면서 한 조금만큼이라도 우리를 속이려면은 이명석 검찰총장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워서 살 수 없도록 그런 결과를 꼭 우리가 만들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지금 김건희 대물 주사를 바로 4명이 파견됐는데 5명이죠. 원래 검사한 사람. 이 5인의 검사한테도 분명히 이번 사건 증거는 우리가 차오름치게 줄 테니까 김건희를 구속 수사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뒷받침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약을 써도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동지, 촛불 동지 여러분께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한국 기회에 오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